거울 주워다가 하천이나 뭐 어디서든 주워다가 제가 다 그린 거죠. 그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뭐 이러니까 돌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그러고 시작했는데 그게 그려지더라고요 또. 날씨 좋네요. 아, 뭐 굴러 댕기는 뭐 돌이고 발에 채이는 게 돌인데 뭐 내가 색칠을 해놓으면 그거보단 낫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그려봤더니 근데 이 돌이요 여기 납작한데 이렇게 서,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 있어서 이렇게 세워놓어 있어서 그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뭐든지 다 잘 그려질 것 같아요. 제 돌 그림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뭐 명품관, 뭐 쇼핑 가는 것보다 돌을 그 줍는 걸 더 좋아합니다. 돌에 쓰는 물감은 아크릴 물감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물감을 뭘 쓰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다이소에 가면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. 이렇게 12가지 색깔도 있고 값이 굉장히 싸요. 백색도 뭐 싸요. 2,000원 정도. 제가 그리기는 그렸어도 뭐 제 그림이 아니고 다 화가님들이 그려놓으신 책을 보고 제가 따라 그린 거죠. 뭐 미술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 뭐 화가 아는 분도 없고 한데 이걸 그리면서 아 그분의 이제 뭐 관심이 있으니까는 뭐 일생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좋은 시간이었어요.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데 제가 이활종 장옥진 화가님 또 뭐 이문희 뭐 여러 분이에요 뭐. 적은 돌에서부터 뭐 하여튼 한 400쯤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제가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, 정말.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을 그걸 한번 그려봤죠. 명작을 그리다가 제 걸 그리려니까 뭐 좀 뭐 엄청 서툴죠 뭐. 그 제가 나이 80이 뭐 창작이 되니까 뭐 알던 것 다 잊어버리게 생겼는데. 아 홍매화꽃이 이뻐서요. 돌에다가 홍매화 한번 그려보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저를 그림을 그리게 해준 또 모티브가 되게 됐네요. 코로나
아 때문에 모두 다들 너무 힘드시고 그런데 저는 코로나가 저한테는 상당한 기회를 준 거죠. 어떤 면으로는.